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번 질문은 천생연분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 건데 그냥 천생연분이 아니에요. 불륜도 인연일까요? 밖에 또 하나의 인연이 있어야 모든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있어요. 내 가정은 가정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밖에는 또 이제 또 하나의 인연줄이 있어야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야. 그러게 이제 자식들 때문이나 또 본인들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네. 서로 맞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네. 사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결론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얘기? 뭐 두 집 살림까지는 아니어도 내 가정에 살림을 하고 네. 밖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내 보고 싶을 때 보고 사는 거죠. 네. 또 이분들이 잠깐 그렇게 밖에 인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. 가정으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.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가정생활을 더 잘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한번 결혼을 했거나 이제 내가 한번 이혼을 했을 때 처음 배우자 복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연을 만났을 때 월등히 나은 사람 만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. 또 만나도 좀 더 안 좋거나 그냥 똑같다는 거.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 좋은 사람 만날 복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만났겠죠. 그래서 불륜이 뭐 천생연분이 될 수는 없지만 불륜이 인연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. 아, 그럼 정상적인 만남은 정상적이지 못한 만남은 절대로 천생연분이 될 수 없다. 천생연분이 될 수는 없죠. 하지만 인연이 될 수는 있다. 잠시 잠깐 인연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진 않다는 거죠. 길게 가는 사람 못 봤어요.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혼자인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정생활이 있는데 또 하나의 만남을 하는 게 불륜이잖아요.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잖아. 그랬을 적에는 이분들이 뭐 길게 가지는 않는다.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을 수는 없다.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을 적에는 더 생활을 가정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봤다. 그런 분들은 있다라고 네. 보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보시고 네. 불륜은 조금 좋지 못하다고 가정에 충실하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. 그게 맘대로 되나? 그게 맘대로 돼요? 근데 뭐 이제 내 가정에 물론 충실하시고 최고 좋겠죠. 내가 어떠한 바람도 타지 않고 내 가정만 바라보고 가는 게 가장 좋고요.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러한 인연을 만났다면 서로 그 인연에서도 서로 복이 되고 좋은 인연은 있어요.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신축년, 해운년에는 이런 게 불미스러운 일 없으시고 가정적으로 편안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가정적으로 많이 편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